네, 안녕하세요. 이시영입니다. 2014년 5월 17일입니다. 가장자리 레슨은 뭐 시작점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일루 두기에 보면 크게 어떤 발생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눠놨죠. 시작점 가상 연습, 흉성 연습,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, 그리고 과장자리 확장. 뭐 두성 소리를 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, 이게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 있고,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그 세밀하게 그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, 아무래도 이 온라인 레슨의 한계는 그 본인이 연습을 하시면서 올바른 방법으로, 올바른 느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, 그게 이제 관건인데, 사실 이제 음감이나 이런 어떤 성대의 어떤 그 음감과 성대가 좀잘 발달되어 있다면, 그런 느낌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, 온라인 레슨으로도 사실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렇지 않다면 여하튼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여하튼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레슨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.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저음부터 이제 고음까지, 뭐 기본도부터 삼목도까지 이렇게 음을 쭉 연결하는 연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피아노 건반에서 C코드에서 F코드까지는 1옥대는 이제 흉성으로 하세요. 멈으로 우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뭐로 하셔도 됩니다. 자, 멈으로 흉성을 해볼게요. 멈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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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보면, 이 흉성을 내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참 다양하게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. 질문방에 이제 소리 파일을 올리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는데,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바로 눈앞에 있다면, 바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. 제 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파악하시는데, 사실 또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게, 눈앞에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려도, 또 이렇게 잘못 찾는, 그 느낌을 정확하게 못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그 전체 네 단계 중에서도 그나마 쉬운 게 흉성인데, 말하듯이 공명 감만 주시면 됩니다. 후두를 너무 내려셔도 안 되고요. 자, 첫음 도를, 멈멈멈멈멈, 멈멈멈멈멈, 그냥 나가는 소리를 해볼게요. 멈멈멈멈멈, 이게 말하는 겁니다. 그냥, 엄마 밥 주세요, 엄마 밥 주세요. 근데 공명을 주면, 엄마 밥 주세요, 엄마 밥 주세요, 이게 되겠죠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멈멈멈멈멈멈멈멈. 자, D 코드. 멈멈멈멈멈멈멈멈. 자, E. 멈멈멈멈멈멈멈멈. F까지요. 멈멈멈멈멈멈멈멈. 자, F음. E와 F는 1옥 C, B음과 2옥 도음이, 1옥 C와 2옥 도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흉성부 연습을 좀 보시면 제가 소리를 작게 가라고 해놨을 겁니다. 그런 연습을 충실히 하신 분이라면 방금처럼 진행을 하면서 공명을 이용해서 소리의 변화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. 그죠? 자, 이번에는 이제 F 코드부터
이 몸이 흉성부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몸. 자 지난 시간 레슨에 나와 있죠. 흉성부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. F 코드부터 자 진행해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욕솔까지 흉성부에서 가장자리 그죠? 상하향을 하게 되면 흉성에서 좁아졌다가 다시 흉성으로 오겠죠. 그럼 성대가 흉성부에서 풍부한 소리를 냈다가 가장자리를 가면서 성대가 좁아집니다. 음이 높아지니까요. 좁아졌다가 다시 또 흉성부로 내려오면서 또 공기가 좀 더 많이 공급되고 소리가 또 풍부해지죠. 그럼 이 성대가 좁아지고 벌어지고 좁아지고 이 벌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. 그걸 관장하는 근육. 그게 뭔진 저도 몰라요. 그 근육이 아주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 근육의 힘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음으로 향할 때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. 자 이번에는 이제 C 코드에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건데 C 코드에서 가장자리 몸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합니다.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1옥대는 흉성 소리를 내고 F 코드에서 2옥솔까지 흉성 가장자리를 했죠. 자 2옥 C 코드부터는 이제 가장자리로만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F 코드 3옥 도까지 진행을 했죠. 자, 나중에 그 이상 음들도 이제 계속 연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, 보편적으로 기본 도에서 3옥 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성대가 혹은 뭐 근육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그냥 쭉 제가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. 끊지 않고. 자, C 코드부터요. 멈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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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멈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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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
아, sorry. F 나 B 코드요. 멈멈멈멈멈멈멈멈. 자, C부터는 다 작게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수업이 진행해 나가면 가장자리 부분을 지금 작게 한 이 가장자리 소리를 조금 이제 키우게 되겠죠. 그러면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소리가 고르게 이렇게 진행을 상향을 해서 저음과 고음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그걸 익힌 다음에 또 이 소리를 가지고 노래에 적용을 해서 노래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이제 또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. 자,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.